안녕하세요. 행복 저금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행복이 하부보강 우레탄부싱 해가지고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이번 주에도 우리 행복이한테 하나를 더할 건데 뭘할 건가 하면은 요거 디지털 도어락 요거를 달 거예요. 우리가 캠핑장 지금까지 딱두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노지로 다니다 보니까 안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좀 기다렸다가 하려고 지금까지 한 9개월 정도 기다려 봤는데 하신 분들이 아주 만족하시고 또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걸 할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남 캠핑카 같은 오너분 중에 해리성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오늘 여기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 뭐 빨리 간게 없이 업로드 할 거니까 보시면 남자분들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 근데 그거 할때 요만한 무슨 기계? 공구?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혜리성님한테 있고 또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기꺼이 해주신다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혜리성님 감사하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높이가 너무 낮게 달면 얘가 그 낮게 달면 낮게 달수록 이제 밖에서 놀기는 편하겠죠. 여기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냐고 다 달아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줄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거 이렇게 줄이 지나가도 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높이거든요. 아, 높여도 돼. 상관없어. 약간 괜찮아. 높여서 한 이런 거. 더이 높여도 정도면 돼. 괜찮아요.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스탠드로 잡으신 다음에 가서 회사한테 제작해서 만들어 달라고. 이게 스탠드 기관한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못하잖아요. 네. 모아를 그려가지고 저한테 재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을 바꾼 거예요 제가. 아, 사이즈 여기에 맞게. 네. 몇 번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다 맞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만 잘 맞추면 그 다음에는 뭐 어렵지 않아요. 엠비브는 이제 원래 기존에 들어있는 이 M5 나사가 길이가 엄청 짧아가지고 저희 도어락은 이제 깊이가 깊으니까 긴 M5 나사가 필요해요. 지금 M5 규격에 80mm짜리니까 8cm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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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로 4개 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브라켓을 고정할 수 있는 4.8파이 네네 4.8파이짜리 리벳 리벳이라고 그러는데 리벳을 제가 브라켓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 이렇게 철판 가공이나 그런 집 가서 제작을 해달라고 그러면 선수님이 하니까 제작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제작을 해줘요. 근데 이게 좀잘 제작을 해야지 퀄리티가 잘 나오는 거겠죠. 저도 이제 몇 번을 바꿔가지고 그렇지, 사이즈를 그렇지, 몇 번을 바꿔가지고 딱 만들어서 350, 650
660에 다 맞도록 지금 제작을 구멍까지 다 뚫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네. 이렇게 딱 대보면은 이렇게 딱 맞네. 네, 딱 거쳐지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사이즈만 잘 하면은 요 깊이 사이즈하고 막 이런 것들. 요것만 제작을 잘 하면은 그 다음에는 쉬워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구멍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 리벳 7개가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벳을 뚫을 수 있는 4.8mm니까 5mm. 4.8보다 조금 네, 큰 거 5mm. 조금, 네, 네. 5mm 길이, 날 길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뭐 스텐 아니라도 되고, 그냥 일반용 있으면 돼요. 철판 뚫을 수 있는. 아, 네네. 길이하고, 뭐 이 정도만 있으면, 아, 요거 하고, 한 번씩. 도어락을 서로 앞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32mm였던 것 같은데 32mm 홀수 30mm였나? 32mm였나? 32mm 32mm 네네. 홀수하고 그 다음에 리벳을 이건 드릴로 이제 리벳을 고정하고 잡아주는 건데 요거 말고도 손으로 할 수 있는 리벳 건도 있어요. 네네네. 손으로 할 수 있는 리벳 건도 있으면 네. 그것만 있어도 설치할 수 있고요. 네.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이거 싸거든요.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시작하면은 처음에 제가 다시 갖고 왔듯이 이게 지금 문을 닫아보고 제가 어디다가 설치할 건가를 먼저 제품을 뒤에 판까지 뒤에 판하고 이 근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설치 위치를 먼저 잡고요. 그치. 네, 그 다음에 제가 제작한 이거를 먼저 해서 우선 임시로 붙여놓고 이렇게 잘 닫히나 안 닫히나 해봐야 되는데 이건 설치하고 나서 맞춰도 되거든요. 앞뒤 길이는 설치하고 나서 맞춰도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리벳을 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 지금 달고, 요거 달고. 그래요. 이제 리벳질은 뭐 다 하면 되고요. 각각의 리벳을 뽑아주면은 해서 땡기는 원리예요. 아~ 드릴이. 아무래도 나사로 박는 것보다 그쵸. 앞뒤로 잡아주는 네네네. 게 힘이 훨씬 세니까. 스탠으로 하는 게 그래도 깔끔하고 예쁘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가 이제 구멍 뚫을 거를 해야 되네요. 이게 문마다 약간씩 다 틀리더라고요. 기성품으로 그냥 딱 갖다 달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차는 약간 밖으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차는 이쪽으로 더 나와 있고 그러니까 깊이가 깊이가 약간씩 다 틀려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맞춰야 돼요. 한 다음에 이렇게 안 다친다고 안 하지 말고 그냥 위치만 맞춰서 위아래만 맞춰서 설치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면 얘가 틀어가 살짝 말았어요. 그리고 좌우도 약간씩 틀어줘도 상관없더라고요. 전문가답게 수평자를 대고 뭐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전문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감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뚫을 구멍자리를 재는 거예요. 이 판으로
안에 들어있어요. 아. 구멍 뚫을 수 있게 안에 들어있어요. 그 32mm 구멍이라고 써있네. 네. 구멍 뚫을 자리가 이제 윤곽이 보이죠? 네네. 저는 그래서 맨 바깥에 라인 하나씩 하고 네, 이렇게 스케치. 아... 어차피 뚫을 거니까. 아. 이렇게 스케치. 그게 힘들겠는데? 그죠? 이거 들어있으니까 뭐. 아니 구멍 뚫을 때 말이야. 구멍은 약간씩 왼쪽 오른쪽 뚫려도 상관없더라고요. 얘가 움직여요. 어차피 움직여 저기 네, 얘가 나사를 얘랑 앞이랑 뒤랑 할 때 규격이 생겨요. 좌우로. 그래서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처음에 정확하게 해놓으면은 잘 맞겠지. 자 그럼 뚫을 자리가 오, 나온 거지. 잘 됐네. 맞췄던 라인을 잡고 그냥 뚫으시면 됩니다. 대신 뚫으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요 위에 라인하고 요 아래 이게 투포인트 락인데 얘랑 얘랑 연결해주는 줄이 얘한테 걸려있겠죠. 네네네. 이 줄이 여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옆에 지나가니까 그거 손상 안 되게. 네네네. 그래서 약간 지금 높이를 약간 올린 거. 약간 올려서. 아, 네. 네. 오. 이렇게 안에를 보시면은 보세요. 안에 비춰보시겠어요? 줄 아, 지나가는 저 뒤에 줄 있다. 가까이 있다. 보시면. 아, 네네. 줄이 여기 지금 지나가는 게, 이게 선생될 수 있으니까 살짝 뚫고 한번 확인해 줘야 돼. 그러겠다. 그죠? 이제 이쪽도 뚫어야 되는데, 이쪽은 또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만의 방법으로 뚫어야 돼. 저만. 어차피 이 지금, 그래서 32mm 홀쏘를 이게 중간이 있는 게 있고 중간이 없는 게 있어요. 네네. 그냥 목공용으로 겉에만 있는 거. 어. 저는 중간이 있는 걸 쓰는 이유가 중간을 딱 잡으면은 정확히 돌리면서 할 수 있거든요. 중간만 딱 잘 찍으면 되잖아요. 저 그치, 바깥에도. 그치. 네. 쟤도 여기 중간만 딱 잘 찍으면은 바깥에서 이 라인대로 뚫리겠죠. 그치.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돼. 드라이브 하나로 중간 쪽만 딱 잡아요. 하탈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기 작은 사람한테 기를 타야지. 저거 뚫는 게 아니라. 어구. 아까 그 옆에 선 있잖아. 괜찮아요? 네, 아까 보고. 뻥 뚫렸다, 이제. 헛다리는 제가 없을 때 가르셔야 되니까 한번 갈아보세요. 왜냐면 넣는 방식이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 헛다리를 넣는 방식 보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 질이요. 끊겼다 내렸다. 요거를 한 개 하고. 잠깐만, 이 줄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단을 하겠지, 양쪽에. 아니, 끊을 때. 끊을 때 때문에 얘를 감싸면서도. 끊을 때, 꺼낼 때. 이 하고, 한 개 더. 한번 제가 달아줄게요. 감사합니다. 원래 나사가 이렇게 지금 외부에 꼽는 게 나사가 두 개 박혀 있고 두 개 나사가 추가로 들어 있는데 나사가 짧으니까 이제 제가 긴 나사를 이렇게 문 두께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긴 나사를 네 개로 신경
여기 나사는 필요 없으니까. 아, 주시고.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도 그냥 네, 네, 움직이면 네. 움직이니까 아까 제가 틀을 잡아놓은 네네네. 거기다가 맞춰서 네네. 정확히 딱 하면은 그게 정도고 얘가 지금 해도 왔다 갔다 하는 네네네. 구조니까 그래서 조일수록 계속 들어가죠. 이거는 깊이에 따라서 똑같아요. 얘기를 조이면 조일수록 계속 조이면 계속 들어가요. 계속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역시 깊이가 적당하게 깊이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차마다 다 풀려가지고. 열어봐. 오케이. 됐어요. 잠겼지. 한번 하면 잠기지. 다시. 해봐봐. 아, 고생하셨다. 오케이. 어느 거? 이 안에. 아, 네네. 왜냐면 밖에서 조작하면은 도둑들이 다 하겠죠? 네네. 안에서 이 버튼을 누를 때, 비밀번호 바꿀 때, 네. 핸드폰 연결할 때, 네. 수동이나 자동 설정할 때, 네네. 다 이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네. 아, 요거? 네. 아. 핸드폰은. 그냥 이거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누르고 밖에가 이제 켜지겠죠. 자기가 원하는 비밀번호 네 자리에서 여섯 자리까지인가 여덟 자리까지인가 뭐 돼요. 별. 자 소리가 띠디디 나면은 오케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한번 테스트를 항상 해볼 때는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잖아요. 수동으로 설정하는 거. 수동으로. 22하고 21만 기억하면 돼요. 22, 21. 자, 이걸 누르고. 22, 별, 또 띠디디 하죠? 그러면은. 이제 안 수동 모드가 됐죠. 22 수동 모드가 됐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문을 열고 닫으면 불편하니까 수동 모드가 이제 안, 이게 지금 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계속 할 때는 여기도 이렇게 놓고, 어디 잠깐 나가야 된다. 손 살짝 되면은. 잠겼어. 네. 아, 그럼 이제 자동 모드가. 네. 자동으로 다시 할 때는 비밀번호 여시고요. 이렇게. 여시고 아까 제가 22였잖아요. 21 다시 자동 모드 설치 누르시고 21. 네. 자 그럼 이제 자동 모드가 된 거예요. 이제 핸드폰을 갖고 다니죠. 핸드폰 삼성 보면은 설명서에 보면은 이 어플을 까는 게 있어요. 얘가 지금 블루투스 기능이 돼요. 여기 블루투스 써있죠. 만약에 차에 가면은 이렇게 제 차 누구 안녕하세요 연결을 도우려고 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얘가 블루투스가 연결돼서 누르면 자동으로 열려요. 핸드폰 문 앞에 와서 그리고 어플 이렇게 하면 도로 차고 이쪽에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열면 돼요. 짜잔! 갈고 싶습니다. 요거, 잘 되고 있어요. 아유, 이제 안전하게. 캠핑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능 기부해 주신 혜르성님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